각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했던 탑3 베스트 무대를 좀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먼저 정준혁 씨 베스트 3입니다. 확인하시죠. 네. 1위죠. 시청률 9.673 기록한 아웃사이더입니다. 자, 인트로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네,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오,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다가 했어요? 일단 락커로서 이제 멋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었고, 또 락이라면 또 여자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그렇죠. 열광하는 모습을 좀 하고 싶어서 했었어요. 자, 딕펑스 베스트 3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1위 화면이 나오고 있죠? 자, 시청률 10.4% 기록한 나비입니다. 추건방 퍼포먼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중간에 건방을 연주하시다가 건방이 부러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진짜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현우가 너무 세게 치다 보니까 네. 건반이 하나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주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가 지금 저렇게 눈을 아래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머릿속으로는 아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반이 하나가 이렇게 부서져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근데 다행히도 끝난 거 물어보니까 현우가 저 건반은 안 누르는 건반이어서 되게 다행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야, 운도 정말 잘 따랐네요. 네, 맞아요. 예. 자, 그럼 또 로이킴 씨의 무대를 한번 탑1입니다. 슈퍼스타 K의 주인공이죠. 네. 로이킴의 시청률 베스트 3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요 시청률 10.3% 기록한 스쳐간다입니다. 이야, 아니 스쳐간다 이 노래가 자작곡입니다. 근데 이 노래 언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여름에 만들었었는데요. 네. 제 카페에 앉아 있다가 제 친구가 좀 이제 사랑했던 여인이랑 이제 헤어지고 나서 온 모습을 보고 제가 만든 노래였는데 이게 생방송 무대에서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진짜 너무 좋아요. 내가 감사합니다. 몇 달 동안 만든 그런 1년 동안 성심성의껏 만든 그런 노래 같거든요. 천재예요. 전 점수는 100점 드리고 싶은데 딕펑스가 생각할 때 이 스쳐간다 노래 몇 점입니까? 아, 네, 저는 루에에게 92점을 주고 싶어요. 왜냐면, 윤관 심사위원님이 저희에게 92점을 주셨기 때문에, 루에겐 98점을 주시고, 네. 저희에겐 92점을 주셨기 때문에, 네. 그 점수를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약간 뒤끝이 있는 네, 그런 멘트인데, 정준현 씨는 어때요? 스쳐간다? 네, 저는 85점 드리겠습니다. 85점! 아, 그 정도 내려온 거야. 아니, 더 보내게 왜? 제가 마지막 받았던 점수가 85점이었기 때문에. 아, 복수, 복수. 85점. 로이킴 씨 괜찮죠? 이런 장난. 근데 네. 뒤끝이 있는 분인지 몰랐네요. 소심하고. 소심하다고 또. 그래요. 네. 아니, 이렇게 또 매주 새로운 과제들을 얻어가면서 좀 힘든 점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땠어요? 힘들었나요? 어떤 점이? 저희는 선곡이랑 편곡 이런 게 좀 힘들었었어요. 아무래도 편곡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나 이런 거 짜는 것 때문에 네. 그런 게 좀 힘들었었어요.